일본은 매년 겨울만 되면 추위로 사망하는 인구가 1000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70%는 야외 활동이나 특수한 환경이 아닌 아늑하고 포근해야 될 집에서 추위로 쇼크사를 한다고 합니다. 반면 한국은 대략 10명이 겨울에 저체온으로 사망하는데 이마저도 절반은 난방 시스템의 부재가 아닌 그냥 술 먹고 길바닥에서 자다가 죽는 경우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한국 역시 한때는 겨울에 매년 수천 명이 죽어 나갔던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1970년대에서 80년대까지만 해도 겨울만 되면 뉴스에 나타나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침묵의 살인자. 이 침묵의 살인자는 겨울만 되면 70만 명에게 중독 피해를 입혔으며 그 중에 3에서 4천 명을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이것의 정체는 바로 연탄으로 난방하던 시절 연탄가스. 그래서 한국의 어머니들은 혹여나 자식과 남편이 연탄가스로 목숨을 잃지 않게 깊은 밤 수시로 일어나 연탄불을 관리하고 가족들이 잠자는 모습을 지켜보며 동치미 국물을 마시면 나아진다는 미신에 가족의 목숨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었던 박정희 역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법을 찾아야만 했죠. 그러다 카이스트의 배수능 기계공학과 교수가 미국 MIT 박사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배 교수, 연탄가스로 목숨을 잃는 이가 많은데 해결 방법을 연구 좀 해주시오. 대통령의 지시에 배수능 교수는 카이스트 부지에 실제 집을 지어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 연구에 돌입합니다. 그 당시 연탄 난방 방식은 옛 온도 형태 그대로의 구들장 아래쪽에 연탄을 직접 밀어 넣어 바닥을 데우는 레일식과 아궁이에 연탄을 피워두고 열풍을 구들장 안으로 보내는 안전식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문제는 구들장이 놓인 방바닥들이 오래된 집, 미흡한 건축기술과 마감 등 시간이 지나면서 갈라지고 주저앉으면서 틈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고 배 교수는 연탄가스가 누출되는 이유를 정리하여 최종적으로 연탄가스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연구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 올립니다. 무색무취의 연탄가스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보고를 받은 박정희는 화를 내며 배 교수에게 다시 지시합니다. 누가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해달라고 했나? 되는 방법을 제시하시오. 배 교수는 다시 연구에 돌입하여 해외의 논문과 자료들을 찾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미국의 위대한 건축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가 만든 중력 난방 시스템을 발견하게 됩니다. 중력 난방 시스템은 바닥에 온수가 지나가는 파이프를 설치하여 바닥을 데우는 방식으로 현재 우리가 쓰는 보일러의 시초격인 기술입니다. 한마디로 현대식 보일러의 원조는 미국이라는 소리이죠. 그런데 프랭크가 만든 중력 난방도 한국의 온돌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프랭크가 일본으로부터 절국 호텔을 지어달라는 의뢰를 받고 일본에 방문했을 때 머물렀던 방이 일본의 거부가 한국의 경복궁의 동궁인 자선당을 통째로 뜯다가 다시 조립하여 만든 한국 방이었습니다. 프랭크는 이때 자신의 인생 처음 온돌을 겪고 극찬을 남겼습니다. 온돌의 영감을 받아 중력 난방이라는 보일러의 시초를 만들고 이후 중력 난방은 다시 한국의 배순홍 교수에 의해 연탄 온수 온돌로 진화되어 한국 가정에 보급되었고 그 이후 한국에서는 연탄가스 중독으로 죽는 일이 사라졌다고 합니다.